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로 먼저 하신 말씀이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참 보기 좋다, 메리고 좋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좋았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의견이 똑같은데 시편 119편 6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 저는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처음 담임 목사로 나갈 때 한 10년 가까이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교회의 마지막 고별 설교 제목을 선대하신 하나님,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착하게 좋게 해주신다. 여러분, 문학 작품을 보면 에덴의 동쪽에 그 문학 작품의 문제가 뭐냐, 둘째 아들이 그 제임스 딘이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빠는 모범생, 장남, 형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는 형님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한다는 오해를 하면서부터 지구상에 사달이 나온 거예요. 아빠에 대한 오해가 부자지간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단추가 잘 묶여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가인이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문제다. 내가 이 지구석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었다. 아빠한테서 빨리 벗어나자. 아빠에게서 벗어나서 독립운동을 했다가 회가망신한 것이 탕자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문학작품의 많은 부분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약간 까칠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천설 따라 산천이 나는 영감탱이처럼 수염을 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천업을 기다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저한테 고쳐지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고부관계가, 부모님과 모자, 부자관계가, 관계가 좋을수록 이게 효도고, 이게 좋은 거예요. 관계가 문제가 없는 그게 문제가 돼요.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 자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자관계, 모녀관계가 보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 몸의 병은 절반은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속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도 80%는 관계에서 병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놓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참 좋다, 참이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씀을 일곱 번이나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까칠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아주 가까이 하기엔 거북한 그런 불편한 성가신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10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만유에 충만하신 한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앵글에 의해서 각도에 의해서 이 렌즈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은 하나님은 지도하신 하나님이 시사반사 같은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갈구시는 하나님, 깨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거냐? 성경은 다 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조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거부하신 하나님, 성가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여러분 누가 보고 21장에 어떤 여인과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대머리 어떤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애비가 돌멩이를 악할지라도 자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국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건자에 깨달은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심판이나 하신 하나님으로 가치하신 하나님으로 가까이에 넘으면 당신으로 아주 거리감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고 거기서부터 제 신앙이 가치해지고 신앙이 아주 자유와 기쁨 있는 신앙이 아니라 넘치고 가치하고 어쩜 더 인본적으로 사람 눈치 본다고 눈이 다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째 저는 오늘 성도들이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 창세기 1장 25절에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복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를 해야 되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가치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고 이런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부산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부산 본고를 나오셨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상고를 나오셨고 강대리기만 한영고등학교 세 분 다 문교부 장관이 임명하는 대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이 심해가지고 부산 본고 3학년 때 졸업장을 못 받았다더라. 언제라도 피를 타고 죽을지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산에 그 경남 번양이라고 그 지저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부산에 번일동이라고 그 한국의 친구 영화에 본 그 장동거이가 요성하고 가방 들고 튀는 게 있어요. 아주 그 부산의 번일동은 거시향 동네라고 해요.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다가 옷다리 싸들고 서울 올라가서 불광동에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사각 대짜그릇 퍼놓고 시커먼 분용 텐트 24인용을 빌려서 지나놓고 보람의 공원에 가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전달해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병들어 아파서 죽어가니까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내가 다니까 실 때문에 소재나 지금이 지옥이다 있어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신방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그래서 젊은 조용기 목사님이 갈 데도 없어서 가만히 떼기 깔아놓은 옆단에 엎드려 가지고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시작하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고 열렬고 아프고 자그러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죠. 두 정놈이 와시어 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이서 불받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고 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간들한 줄로 믿어 신이라면 신이라는 것이 아니 잡아다 받아다 보니까 교인이 78만 명이요. 제가 구역장 수련회를 한번 가보니까요 구역장만 2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들이 다 봐도 안 되는데 구역자만 2만 명, 장로님들은 1,500명이에요. 어찌하셨나요? 여러분 한 백병 환자가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까칠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저주를 주려고 덤비는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진짜로 좋으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네. 우리는 엉금덩금 엎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네.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고 네. 어떨 때는 백발백중 내가 뻔하지 잘못한 것이지만 세월이처럼 하나님이 쫄락쫄락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작품을 만들어서 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인데 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뒷방 마님같이 뒷방에 앉아진 영감탱이처럼 생각하고 무슨 짝대기 들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지옥 쳐넣는 거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부자관계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깨졌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가니까 신앙생활이 지자리를 못 잡아요. 저는 조금 전에 도토리에서 우리 회장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여러분 신학이 반듯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와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졌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우울하게 기독교가 피곤한 종교가 되고 이런 천박한 종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 애비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세상에 아버지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가시라고 할 때 지옥에서 오를 하나 더 붙이면 그게 그거라는 좋으신 분. 여러분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저는 신학을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어가잖아요. 머리 색깔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까칠한 하나님 뒷방에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북한 성가신 가까이 하기를 넘으면 당신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뒷방에 가도 안 하는 거 내가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짓이 부자지간의 큰 사단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문학작품은 다 부자지간에서 먼저 아빠를 오해하면서부터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나오고 탕자 형님이 나오고 탕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해석하기로 그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의 모습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탕자와 같은 기질이 있다. 지껏 챙겨 먹고 지사 반사를 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면은 호기심 천국에 내가 애비 밑에 있다가는 평생 세컨드밖에 안 되니까 내 모가지 챙겨서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남들 보기엔 독립운동하고 남들 보기엔 일찍이 사업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버지 옛 재산을 그랑방탕하고 가산을 탕진한 그런 탕돌이 같은 그 탕주의 기질이 탕자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 떨고 계셔도 초점 60번에 보면 어디다가 그런 보라지가 있는 지가 있다. 탕자 형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탕자 형님은 가출도 안 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들은 것 같지만은 사실로 그요 누가 보고 15장 보면 나중에 더 애를 이기면 탕자 형님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누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아요. 죽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혈육 친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이 탕자 형님이 한 개도 안 기쁜 거예요.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봤냐? 이 자식이 훨씬 더 이껏 밝히는 그 치사빠서거든요. 이건 탕자는 갔다가 이상이 아닌가며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탕자 형님은 가출도 안 한 것이 들어온 것도 아닌 것이 은근슬쩍 또 애비 허파를 뒤집어 놓은 탕자 형이라 제가 볼 때 여기 휴스턴에 계신 분들은 탕자 형님이나 누님뻘 대원들이 많다고 봤어요. 남들 보기는 멀쩡하고 집 사니까 다 집을 사고 살아가는데 추적 60분 해보면 이 신보가 쏘가지 싸가지는 훨씬 더 치사반서 수상이 많다니까 애비 마음을 지가 알았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빠가 한방에 알아보고 쫓아가서 그 애기를 거부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자. 그 아이가 집을 나가지고서 해를 넘겼는데도 오매불만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게 애비의 마음인데 늘 나와서 동구밖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를 기다리고 둘째를 생각해서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첫째가 벤또를 싸가지고라도 동생을 찾으러 가야죠. 가자. 아빠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집에 가자 이 썩을 놈아. 동생 네 가지를 그렇게라도 와야 되는데 이
자식은 나중에 가서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훨씬 더 욕심이 많고 이권을 밝히고 한마디로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저놈의 자식 허락한 자식을 아버지는 뭐 때문에 좋아하고 내만 괜히 찍찍이고 손해봤냐. 나도 나갔다 오므로 야 3차까지 가니까 좋더나. 이 자식이 훨씬 더 이상한 무늬만 칼날한 크리찬이지 이런 대비 속을 들어가지고 탐자 형이가 있어. 탐자는 집 밖에 탐자고 탐자 형은 집안에 탐자다 그런 말이 있어. 둘 다 아버지의 본심을 못 알아차린 것 똑같다. 비록 시골이 지나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자식 키워서 부모 마음 안다고 누가 보면 15장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의 마음. 오메 불만 둘째든 첫째든 내 새끼 밥을 먹고 살면 그저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애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죠. 이런 성경이 나타나는 많은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진심은 뭐냐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만 하고 거리감을 느끼기만 하고 피하고 떨고 쫄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야.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첫 번째 관계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렇게 된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굉장히 좋다. 겁내 이쁜 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잘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놓고 기쁨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거부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채실 보고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식에게 오매불망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빠의 마음. 여러분 자녀가 객지에 나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아빠가 경찰 편을 들까요? 아들 편을 들까요? 무조건 내 딸 서영입니다. 무조건 내 새끼다. 내 새끼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애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데 이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는 변덕이 죽었듯 하고 다소 허물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내시면 항상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고 구원이고 축복인 줄 믿으십니다. 네. 그 부분에서 첫단추가 잘못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까칠하고 신앙생활이 거북하고 신앙생활이 아주 부담과 눈치와 부담과 너무 바가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5절에 말씀 하나님은 좋으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나 그래서 선대하시나 저와 여러분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하나님은 일편단시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나 저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나 여러분 한국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다섯 가지 특징인데 첫째, 적당한 운동을 한다. 둘째,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넷째, 가족관계가 원만하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봐요. 긍정적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따라합시다. 박치는 대로 살자.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아까 나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일은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결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겁니다. 자,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뜰 것도 없고 졸 것도 없고 감당하는 대로 이런 담대한 사람은 무슨 적극, 담대, 낭만, 지치, 발전, 검증이라고 할 때 시시끌러면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동백장으로 들이대라는 인간 저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성경을 보라.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깨끗하고 찰떡같이 주께서 쓰시고 있다는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똑똑해서 주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누구를 보세요?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세요? 반주하는 자매님 성경의 위대한 사람 인물 아무나 하는 얘기예요.
신약의 구약에 아무나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고 싶어요. 세 달 만에 지겨지려서 엉덩 터져가지고 엉덩 터져가지고 그러면 제 구석에 가서 살다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사람 때려 죽이고 야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신학교 40수하고 80대 때까지 꼬마 할매가 될 때까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 살고 싶어. 이런 모세가 잘난 게 없어요. 엄마 찌찌 빨아먹으면 세 달밖에 못 빨아먹으면 그 다음에 날감 동동 떠내가지고 서덕깨미를 유머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부르게 나오게 사람 들이주고 야단도 주고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수를 했다니까. 이 자네가 80대까지 살겄나? 80대에서 완전 꼬부랑 할매가 돼서 지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했을 때 모세야 미발에 쓰리 빠른 것을 안 80나이에 소명하는 자네가 그때까지 살기 바빠. 여러분 성경에 저는 어떤 분을 추천해도 내가 설명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네가 갑자기 붙여붙이고 나니까 앞에 앉은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추적 60분에 보면 살인자요 별짓을 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컴패션, 긍휼히 여기셔서 그 더러운 인간을 불러서 재활용해서 고쳐서 죽여서 쓰실 때 위대하게 된 것이지 깨끗해서 똑똑해서 쓰시는 건 아니더라. 한 번만 얘기하면 그걸 옆에 앉아 총각이야 장가간다. 장가갔어요. 총각 같은 장가간 집사람. 신약 성경 위대한 사람 아무나 믿어야 되겠어요. 누구 읽었어요? 바울. 바울을 제가 나쁘게 한 얘기를 할 텐데.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인가. 첫째, 바울은 여러분, 신체적인 육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병이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기대도 낫지 않은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육체의 가치가 있어요. 병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설교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설교가 약했어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관 청년이 산책이 떴다 졸다 잡았다. 사도 바울을 휴스턴 연합집회 강사로 불러오면 절반은 잡아도 좋습니다. 성피치가 안 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을 그리는 종아나 말이는 약한 사람이야. 당체에게 성피치가 안 되는 사람이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장계를 갖기가 안 갖게 장계도 못 간 사람도 장가를 갔다고 꼭 행복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장가를 가서 결혼생활을 20, 30년 하면요 속세만 안 나와도 그 새끼 속세 뭔하게 아는 거거든. 사람과 전쟁, 적과의 동시에 한 30년 하고 나면 전투이 협량돼가지고 나가다 때리잖아. 결혼을 해서 꼭 행복하다고. 결혼은 결국은 혼자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나 결혼생활을 해서 찢고 뽑고 하면서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 나고 그런 난리를 치르면서 거기서 인생 종합 때 고생학과를 졸려야 눈치 앞에 똑 떨어진다고. 여러분 장가도 안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성질이 안 좋았다고 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 자기를 스카우트해준 자기의 멘토요 자기의 은사 사부님 선생님 대신 바나바와 신이 다투고 피차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질이요 개떡 같은 사람. 어디 가도 원만하게 전도를 안 해요. 세리 붙어서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성질이 끝장을 보는 사람. 여러분 노다지 감옥 가고 그런 신앙하고 살면 그런 만화로 살면 좋으세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었고 설교를 못했고 가정을 못 이루었고 성질은 개떡 같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싸우고 가는 데마다 노다지 감옥 들어가고 그런 현실감이 없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돈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 별종들, 어떻게 보면 거친 형상의 그런 사람들을 만지셔서 빚어서서 기질대로, 깡살대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모세가 그 여러분 그렇게 끊어진 세월 40년을 허송 세월한 것 같지만 그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포복도용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80년 이후에 지도자로 났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야 내가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으니까 바로 해갈 때 뭐 뜰 것도 없고 졸 것도 없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30년 40년을
비를 맞아가면서 야성을 얻다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덤비라 자꾸더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은 독특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가능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때 못 잘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의 궁금을 연주해서 이게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이 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 돼가지고 겁나게 꺼벌나게 브로드웨이 24시 기본자가 찍고 이게 겁난 뮤지컬이 불의 명곡이 돼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더라. 형편없는 자리에서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듯이 초라한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리면 하나님 들어서실 때 야 이만한 위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총감독 연출을 하시고도 얼마든지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양해서 아버지를 매수하게 아버지를 뒷방 많이가 지쳐받아가지고 아버지를 가치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지식에서부터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엉뚱생뚱맞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삶을 매수한 삶을 지친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런 말이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에서 망할 때 가장 첫 단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니까 교만하고 교만한 게 세월이 되니까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러면 타락하고 세월이 지나면 부패되고 그것이 오래 지나면 우상숭배로 기록되고 우상숭배 가면 반드시 하는 심판하십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이스라엘이 부패 현상이 첫 단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냐? 저는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을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째, 염증, 악성, 변종, 신종, 바이러스, 이 박테리아를 조심해. 천하의 방수관 박사 아세요? 방수관 박사가 해외 갔다 오셔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상남도 고성에 가서 생굴, 굴 알아요? 바닷가에 나오면 생굴 한 접시 드시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한 방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폐혈증이라는 것은 여기 뭐 의사선생님들도 많습니다만 의사들인데 이런 사람은 다자나 백반주자나 만들어가십니다. 어떤 경로든지 음식이든 수술이든 어떤 눈에도 안 보이는 인플루엔자가 여러분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면 일파가 많아요. 사람 암이 걸리면 세 단계로 죽는 거예요. 첫째 진리가 죽는 거예요. 어이구 죽었다 이거.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초죽음이 돼가지고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런 쇼크가 온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인생 끝장 났다. 그래서 암이라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여러분 초죽음이 된다는 것이 진리다. 두 번째는 굶어서 죽는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는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뚝 떨어지면 방체 먹어야 하고 입력이 돼야 하고 출력이 되지요. 안 먹으니까 힘들고리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2판, 4판이다. 그때부터 막 연합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설교나 듣고 구문을 먹고 설교 실컷 듣고 실컷 먹고 난 뒤에 막 땡기는 거 실컷 드시고 병원에 가니까 암이 없어졌다. 암이 원래 잡아져요. 아줌마 상종을 몰아갖고 이런 의사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이 음식은 먹으면 반응성이 있고 수술하기 전에 이거는 드시지만 지금은 의학요법이 바뀌어서 땡기는 거 많이 드시면 암이라는 소리 듣고 이거는 안 먹고 저기는 못 먹고 이거는 싫으면 서서히 잡아라도 죽어요. 암은 크는데 사람은 영양 실조가 돼서 바짝 마른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땡기는 거 많이 드셔야 되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저거는 싫으면 원기가 떨어지면 수술은 잘해도 숨을 안 쉬어요. 암으로 죽는 단계는 합병증으로 합병. 여러분 마음에 쇼크가 와서 질린 가슴에 두 번째는 입맛이 밥맛이 다 떨어져서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가슴은 메석거리니까 안 먹으니까 힘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초체력이 면역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쉽게 감기에 노출이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으면 2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감기가 안 들기야 기침이 한 대라도 잠깐만 기침이 한 대면 폐경으로 넘어가고 폐경이 안 들리지만 폐혈증으로 가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폐혈증이 그렇게 폐혈증이 오면요 초저녁에 입원하면 11시쯤 되면 죽어버리거든요. 썩은 피가 몸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요즘 한국에 여러분 뭐 살인 진드기가 나온다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그까지 그 바이러스, 박테리어, 염증을 조심해요.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나쁜 소리를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은혜 실컷 받고 잡았죠. 지금은 성도들이 염증이 와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있고 진린다. 아까 넌 집회를 또 하냐, 이놈. 예배의 피로감이 와가지고. 성가대 하라니까 안 하잖아. 또 담임 목사님 또 야단 치고 갖고 눈두통 찍어내니까 오니까 환장을 할 것 같고 점점 부담이 새기고 이런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고 악성, 변종, 신종, 잡종,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신앙의 폐혈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변종, 악성,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염증, 두 번째는 냉소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휴스턴은 괜찮습니다. 한국 같은 데나 온갖 이단들이 주는 요즘 세 가족이 오면 세 신자 오면 세 가족 축제 이단, 삼단, 구원파, 신천지, 영생교 이단이 오면 두 번째는 미친년이에요 미친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부흥 되는 교회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영락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의 역사하는데라 안 믿고 강의 역사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까? 그런 이상한 여자가 하나가 밤새도록 전화하는데 12시에 전화하고 1시에 전화하고 세 번째는 사기꾼들 뭐 빼먹을 게 없어서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데 여러분 지금은 세신다고 하면 2단 3단이든지 미친년이든지 사기꾼들이 도는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면 웰컴이 아니라 빚조사를 해버립니다. 2단, 3단들은 건드리면 고발합니다. 신천지는 건드리면 고발합니다. 이런 계속 휴스턴 경찰서에 불려가 좋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신앙의 첫사랑이 식어 빠지고 냉증이 와도 냉소주의가 와도 많이 보면 교인이 껍질같아요. 교인이 껍질같아야 되는데 껍질같아요. 믿는 것들이 더 무서워. 목사님들이 질려가지고 목사님들이 약간 고만장어. 아니, 목회만 만족이 떨어져. 흐들흐들이고, 이런 것들다. 한계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은 팔아먹고, 염증이 와가지고, 이상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이단, 삼단이 신학적인 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의 머리가 혼합주의가 되고, 성도들의 신학의 변질이 와가지고, 생각이, 멘탈이 다 무너져요. 머리가 폭착.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고 별로 생각이 다르니 온갖 스캔들, 온갖 루머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통이 휘황이 되고 염증이 시달리고 악성 변종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어도 내가 신앙이 변질이 변태가 오지요. 그게 다 냉소주의로 와가지고 마음이 찹찹하게 식어 빠집니다. 여러분 암이 차가운 데서 살았까요? 뜨거운 데서 살았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요. 내 몸에 내 마음의 염증이 암이 생겨요. 암은 차가운 데다가 이런 병에 암병이 걸리면 온열 치료,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이잖아. 냉소주의와 염증과 그다음 세 번째는 매너리즘을 하라.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설렘도 없고 울림도 없고 떠림도 없고 먹거리 와물도 없었다. 집사님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없어? 내가 이래 살다 죽었구나. 꿈도 사라지고 소원도 없고 제목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영적으로 완전 형식화, 제도화가 와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포사회에서는 대한민국보다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팍팍해지고 까칠해지고 상당히 성도들이 마음이 첫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만 오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찬송을 불렀다가 모가지가 끙끙 맥혀가지고 찬송을 못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노래를 불러도 그렇고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미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져.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이제는 뭐 감동이 하나, 감동이. 아이고, 지난번 경동이 형님은 잘하던데 오늘은 좀 부실하다. 어떤 데 이제 앉아가지고 입맛이 변해가지고 이단 감별상자에서 좀
감사가 거시기 하다. 본문을 벗어나는구만. 이 말을 알고 1.5단은 되겠다, 저자. 매사가 지금 가치하고 삐딱한 세상이 돼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든지 말씀이 아니고, 염증이 시달리고, 환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3대 악성 바이러스에, 냉소주의에, 매너리즘에 빠졌어. 신앙의 본질이 변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비와의 관계가 뒤틀려져가지고, 엮이는 일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일 복이 많다는 거죠. 저는 제가 그 말을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세신자가 3,000명씩 넘어갑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TV 그 축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상황으로 끌어올리는데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했잖아. 히딩크가 베이징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좀 줘요. 과기를 좀 벗어요. 저도 좀 벗을까? 선풍기를 공감하고 안 해요. 저도 좀 벗을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채를 붙여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옷으로 조절을 하세요. 소금만 입으면 할 수 없죠. 소금은 은혜가 되어서 옷을 좀 조절해서 하나하나 많이 넣으면 더 앞에 자매님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안 하죠. 아까 질문을 강하게 내가 좀 재웠을까? 기가 졌더라.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 나도 모르게 신앙이 뒤틀려가지고, 엮이는 게 돼가지고, 여러분, 세계 문화 작품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를 오해한, 엄마를 오해한 데서부터 아가 집을 나가고, 아빠와의 그리움을 두고 있었는지부터 생기는 거예요. 저는 문화 작품 보면 성경에 왜 그런 탐자가 생기고, 왜 성경에 가인이, 여러분, 에서가 장작근을 빼앗기냐. 오늘 이 한국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같고 머리카락 다 잘린 삼손과 같고 에스겔 골짜기 발가 빠진 회골 바가지와 같고 이런 장작들을 뺏긴 가인과 같이 에서와 같이 그런 장작들이 다 탈취당하고 난 뒤에 그런 지금 영적인 주도권을 상실한 그런 상태 그 첫 단추가 첫 번째 문제가 부자지간에 여러분 부녀지간의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큰 왕대가 뒤, 왕대가 나고, 쫄대가 뒤, 쫄대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온단 말이죠. 그에 비해 그 아들, 그에 비해 그 딸이 흘러가는데, 내게 사람 올린 것도 같았는데, 오늘 신앙의 첫 단추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몰아 쓰지 마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뒷방에 갖다 놓지 마시오. 만유에 충만하신 해체한 근대고 위태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작정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제가 내 마음을 리세팅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위태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무서운 하나님 거북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뒷방에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제안하고 얼마나 내가 성령님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그런 자에 깨닫고 제 자신이 새롭게 하는 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성과를 하시고 맞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6절에 하나님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르고 우리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겸손한 자면서 자기 비하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자학하면서 겸손한 자면서 자기를 쪼다같이 개다같이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죠.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로 복을 못 줍니다.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성질 급하면 술값 먼저 낸다고 울컥 벌컥 왈칵 까불어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이 성품이라는데 그릇이요 댐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의 통로가 함량이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라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를 아시나요? 바다를 좋아하는 첫째가 바다는
원한 때만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는 민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받아들여서 바다가 넓다고 하는 거예요. 수용성이 건강성입니다. 이러면 제가 건강하니까 이 찬물을 마셔도 똑같다고. 제가 관인성 장염 있을 때 찬물 먹으면 오토바이 탑니다. 수용성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게 그 사람이 건강성. 통이 큰 사람은 받아들일 때 밴댕이 쏘아져 이거는 싫고 저거는 나쁘고 이건 안 좋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지원자 뽑고 하는 거지. 통이 그릇이 함량이 안 되는 사람은 축복의 통으로 쓰인다는 수가 받아들이는 게 바다다. 두 번째는 바다는 색깔이 있다. 따라합시다. 바다 색깔은, 바다 색깔은 하늘색을 담는다. 하늘색을 담는다. 하늘이 흉흉하면 바다도 뒤집어지고 여러분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어떻게 할까요? 파랗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만의 칼라가 톤이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을 닮아서 바다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듯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함량이 칼라가 톤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다는 언제라도 자기만의 칼라가 있다. 색깔이 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색깔이 이러고 마지막 남는 것은 불의의 명곡. 여러분 가시 나무새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노래를 남기고 저는 성도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렇지 않아 간증거리를 남기다 라는 간증이라는 겁니까?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말씀 나를 붙들고 살아오고 지나간 세월 뒤돌아가면서 내가 찬송으로 나만의 간증 나만의 어떤 그것을 남기는 걸 저는 그것이 성도의 성공이라고 할 때에 이런 스펙을 사침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러브 스토리.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살아오신 지나간 시절 이야기를 내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내가 연주하고 연출한 노래하고 남기는 게 저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개떡 같은 집에서 개탄 나는 성질이 왜 이렇게 생겨서 나는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가 태어나가지고 한계 쌍꺼풀이 없어서 견적이 많이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응감으로 당겨 자신감 알아요.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호두나도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잘 안 된다니까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밝다. 관리를 해도 당당하고 끈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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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제일 깜, 안 되겠지? 사람 들어야 되겠지? 어렵겠지? 또 같은 사람은 매사롭게 딱 쓰러다고 각질스러 타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못 살겠지, 죽겠지. 이쪽으로 흘러갔다니까요. 근데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소를 이루시고 감당 적었다는 시험은 절제를 안 했습니다고 본인 실상식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원리가 잘못됐다. 그러니 거침없이 먹으면서 나가니까 그 삶의 스타일 자체가 긍정, 낭만, 진취, 발전.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새날에 우리 일찍 일찍 일어나죠. 부부관계 원만하고 대화가 잘 되죠. 음식도 잘 먹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부부간에 한마디가 밤새도록 싸우고 지랄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고 또 자존감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밥맛이 없으니까 또 안 먹고 또 스트레스성 비만이라고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이 계속 사고를 치는 것들은 최종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습니다.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마음대로 못 빨아먹는 애들은 이게 애정 결핍이 있어. 항상 그렇거든요. 남편이 애를 먹이다. 저 인간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는다. 어릴 때 엄마가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거 때답니다. 어릴 때 많이 안아주고, 어이구, 우리 새끼, 어이구, 우리 아기야.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사람을 하면 어째 돼요? 몇 번째, 감기 걸리는 비결.
일을 감기들까요? 열받고 신경부터 쓰고 약체 하나만 잡아내죠. 한 방에 감겨버립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나온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로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까칠한 사람은, 마음이 안 편하니까 집에 가서 부부지하고 맨날 싸우고, 제대로 안 먹고 불평이 많으니까 남편 출근하는데 스트레스로 비만이고 냉장고 싹 끊어먹으니까. 냉장고를 여러분, 이 집안은 위장병 냉장고, 고혈압 냉장고, 냉장고를 여러분 하루.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고 조지는 건 가능합니다. 여자는 편집을 넣어봐. 음식을 짝쪽으로 이야기해서 된장, 고추장을, 김장을 넣어봐. 꽃짝쪽으로 음식을 먹고 영감도 위안이 걸린 쪽 버리고 아들도 짝쪽으로 음식을 먹고 대부분이 간단 말이야. 부부 싸움을 해서 마음을 때려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일 아침에 밥에 지압을 달쳐버리고 그럴 이유는 없지만 뭐. 배우자를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이겨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건 때리던 배우자 아니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항복하면 행복하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원도 없고 한도 없으니까 부부지만 대화도 잘 되고 관계가 화목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지요. 밥도 적당히 먹죠. 열심히 일했어요. 뭐 그러니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착충지구라고 착하고 충성되고 진이 높고 부진하니까 되는 겁니다. 망하려면 멋진 놈이 없다 그냥 맞는다고. 망하려면 악겜이더라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도둑이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가고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콩을이 떴던데 안 되려면 멋진 놈이 없다 그냥 놓쳐버린다고. 되는 사람은 가다가 자빠져도 100불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아직도 문제는 한쪽 쪽에는 가마추가 뒷주머니 밀거라 옆쪽에 있고 되는 집엔 가지나면 수박 다리나네. 안 되려면 안 돼. 가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차 타고 가다 자동차저 미용장에 돈 갖다 바치고 깡패 한 대 망상감하고 수매치기 한 대 성성경을 해버리고 방구 합바지 세듯이 야 이상하게 마음을 찾았는데 뭐 벌금 때문에 나쁘게 없는데 안 되려면 안 되지. 하나님은 복의 복을 가사 지경을 펴주시고 되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 복을 복의 복을 가사 지경을 펴주시고 생법이 돼. 복은 다샘, 돈은 고파샘, 나이는 백샘, 구성은 나누샘, 건강은 지키샘, 생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 찬 사람은 마인드가 생각이가 아우디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긍정, 낭만, 진취발 이쪽으로 나가 있다는데 이게 안 되려면 삐딱선을 타고 까치를 떨고 뒤 잡고 엉뚱한 소리하고 근데 그치? 사람 물리도 그치? 힘들 그치? 이러고 생각하지? 우리 그치? 내 살아 이렇게 흘러가니까 안 된다. 엉도 나빠지고 관계도 뒤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말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무의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바꿔먹고 시집 장가가서 바닥까지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하나님이 설계, 디자인,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뭔데로 대가리를 집어넣을까? 자기 대가리를 집어넣는 건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평하게 신에게 모아놓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의 몸과 같이. 저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집구석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하게 복을 주셔도 복이 소화가인데 말컥 벌컥벌컥 쏟아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도 누구든지 시집장가 가서 밥벌어보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혼방을 원판을 탈레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게 오늘 백투더 바이블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을 따라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이 비를 가지 마란 말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비만에 빠지지 말고 어디서든 비라고 해요. 비판을 하는, 여러분 비교를 하는 건 반드시 귀찮은데 비교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카시를 한 번 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돈 있죠? 여러분들 미국에 오셨다 아시는구만. 두 번째 법카를 한 번 따리 싸운 사람 누굴까요? 비록 아무도 모르시지 않고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사람들 1등, 성경 1등이고 여러분 달란트 위에 마태복음 20안에 5 달란트 1등, 2 달란트 2등, 한 달란트는 볼도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많은 것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박을 꿈꾸다 조금 찾지 말고 소박한 데서 평범한 데서 비범하게 나오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뒷걸모한 태산이요 스텝바이스텝이요 작은 데 충성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시고 반드시 크고 많은 것을 느끼시고 주인의 잔치에 측량 특권을 주시는데 오늘 저와 이런 거한테 욕심을 가지고 너무 욕심이 뚱뚱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 성경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적은 데 충성한 많은 것을 맥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비교해서 네 똥이 물러와 네 똥이 몰라. 에사가 이런 비교심이라는 창세기부터 모함에 가고 버럭에 가고 탐승도 마귀가 쓰는 방법. 사마귀를 주의하세요.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마귀라고 해요. 사마귀를 주의하세요.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우는 사자같이 밀가루 타는 게 전복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본심을 기억하는 분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전공을 하고 삶의 어떤 영역에 가든지 하나님 유방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겸손한 채 하면서 착한 듯 하면서 자기 집 구석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너희 뭔가 같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있잖아요. 자기 집안을 축복하고 자기 어다주고 부모님을 각별히 공경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웃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화목하고 우애로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합시다. 그러고 개떡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 왜요? 이기적인 자기중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무슨 일을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가실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노정감은 참도 잘 알고 우리 박재철 목사님께 동기고 친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동성 목장모님이 또 저를 한다고 얼마나 일을 쓰시고 저는 여러분 제가 슈스텐에 처음 와봤지만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노정감 목사님이 형님요 참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지요. 10년 전에 제가 노정아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었거든요. 노정아 목사님 제가 동생같이 생각하고 그걸 그러는데 여기서 만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죠. 여러분 내가 대리를 알 수가 없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했던 대로 안 되지만 분명하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하시고 그 직구석을 하시고 그 성과를 하시고 충남 18번 주문 제작형 기능선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내 가는 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자신을 자아하지 마세요. 이 하자끝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표출하실 분인데 내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줄 믿으시오. 네. 여러분 속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듯이 저는 예수 찾는 것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성경 속에 내비게이션을 찾고 담배를 찾고 노다를 찾고 아싸라비아 찾았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딸이다. 널리라 있지 않겠더래. 이게 없어지면 그냥 한 방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더니 열등감이 세 가지가 있대. 학벌에 대해서, 배모에 대해서, 집구석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아, 좋은가? 여자들 볼 때 얼굴도 이쁘고, 돈도
몸무게도 좋고 이런 여자는 얼굴이 좀 반반한 것도 얘기해보면 대갈빨이 띵하다. 그때가 하나님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한 것도 들어도 뭐 좋을 거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대로, 없는 대로. 지금 그지? 따라합시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라이 있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 했대요. 제가 어디 못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산골짜기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제 설교가 조금 거시기 한 거는 성장 과정이 필요해서 불신사정에 제가 태어나려고 작정기도 하죠. 살다 보니 무슨 거시기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고 지금도 제가 사투리가 심해서 여러분 알아듣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요 무슨 사람한 거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칼날을 찾았어. 자기만의 길을 찾았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남들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덤비라. 누가 그러면서 비교 불가능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은 내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나를 맡겨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자존감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 공부 잘한다고 힘을 좀 좋다고 돈벌이 기대게 한 것이지 55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육상 밑댁에 사는 거나 휴스턴에 사는 거나 하고반에 사는 거나 그놈이 그놈이요. 나이가 80대만 모든 게 표준화 된다. 과자가 하나, 분자가 하나, 치자가 하나, 장자이나 송자이나 장자이나 80쯤 되면요 한국에 있을 때 무슨 과제대를 나왔든지 국민학교 나왔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아픈 것들은 다 줄거리가 없어요. 살아남은 게 장기 제가 내일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는 주제를 미리 가르쳐드리겠다 했다. 서바이벌. 리바이벌. 우리는 리바이벌을 꿈꾸지만 사실은 서바이벌입니다. 이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이빨이 강하게요. 혓바닥이 강하게.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진다. 강한 이빨이 부러지니 혓바닥 흔들어 봤어. 강한 놈이 부러지면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 한국에 혼자 계시는데 금년도 팔순 잔치를 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가면 아무 과에 가도 전시만 있으면 골병이 돼서 아무 데 가도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수학교를 나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만 보면 그래도 집까지 이화연대를 나오면 서울대가면 아부분들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 계신도 아니에요. 살아 계신데 안 되는지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 안 나오면 이런 거 되는 거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이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책든 버티기 잡다는 성질 급하게 술과 먼저 낸다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죠. 얼마나 많은 성질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나고 두 번째는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내가 제조 제작된 것에 대한 원판에 대한 오리지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말을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 제 자존감이 많이 회복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병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 20kg가 더 찐 거예요. 살이 20. 제가 결혼 때 사진을 보면 1.8가 거의 탈북자 수준이에요. 제가 부산이 골대팔에서 챙겨가지고 웬만한 모자를 써도 안 돼, 제가. 제가 부산이 앞장고 뒷장고도 희한하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병이 말대가리였다. 그 말같이 길다르게 생겼는데 저는 한글만 바로 말충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부터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쳐다보면 제가요 전생겼다. 제가 봐도 괜찮아요. 남들이야 말대가리 소득을 것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가는 게 중요하지.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거 없어요.
그건 누구냐 이거. 내가 뭐 공부 좀 잘한다고 인물 좀 좋다고 그까이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근대기,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속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 가든지 끌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그런 자존감이 있지만 한방에 공황장애하고 많은 신도들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정이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감정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통이만 천당도 안 간대. 미나가라. 그만큼도 감정적인 건데.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아라. 성경에 내가 누구냐면 성경적으로 자신을 규명을 해나가야 되지. 내가 남들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고 돈 좀 아무것도 아닐까요? 이런 왕년이면 한국에 있을 때 국민학교 때 분단장하고 어떤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고 뻥까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하지. 뭐 왕년이 어쨌단 말이야.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묻지도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상이 꼬여져 있었어. 자기를 오해를 했어. 자기를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고 피의식을 가지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학적인 자폭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쓸 수가 없어. 세 번째, 나와 관계된 이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27절 끝에 있는 말씀.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울까요? 궁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궁합이 왜 안 맞을까요? 화성에 쏜 남자 검증은 여자가 궁합이 맞고지 안 맞았어요. 하나님이 애신당초 궁합이 안 맞게 만든 하나님 책임이요. 이건 그의 부부가 보면 궁합이 안 맞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보면 저희 장인어른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크게 성가대 주의를 오래 하신 분,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강장모님. 우리 장모님은 86세가 되도록 큰 막내의 사회에서 기도하신 정재숙 권사님. 그 두 분이요, 그렇게 안 맞고 우리 장모님 어디 가면 잊어먹는데 은사받으면 우리 영예배 가면 성경책 두고 오고 버스 타고 오다 오산대 가면 걸어놓고 우리 장모님은 줄줄 흘리고 오는데 은사 우리 장인어른은 주어 오는데 은사받아 우리 예배 가면 반드시 거기 우리 할매까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두 분이 궁합이 맞고서 안 맞고서요 거기 맞아버리고 부부가 되면 그게 안 맞아버리고 여러분 내하고 똑같은 커플이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징그러운데 내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징그러운데 안 맞다니까 궁금하군요. 남편이 덜렁거리면 부인이 조잔하고 또 여자가 말갖다 무시처럼 서마스러운 나대면 남자가 또 조잔충만 합니다.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조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인자도 하면 안 시켜고 애끼다 똥된다. 이게 안 맞는 게 맞는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세계 70억 인구 중에 지문이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차만별이 부부각색. 우리가 교회 와서 직장생활할 때 밖에 나갈 때 사람을 만날 때 만남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생각이 다를까? 어쩌면 이렇게 입맛이 스타일과 속도가 반응이 다를까? 저는 직장생활 제가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진짜 더러운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저처럼 인격이 원만하고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상종하기가 거북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궁합이 있어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돼지고기로 막 먹어야 돼요? 최고죠. 춘천 막국수로 막 먹어야 될까요? 닭갈비가 아니고 춘천 막국수는 무청이에요, 무청. 막국수하고는 뭐하고 같이 먹어야 궁합이 맞아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요. 목욕에도 궁합이 있어요, 목욕에. 저는 소민이거든요. 여자로 말하면 제가 냉정이 심해. 제가 잠잘 때 배에 손을 대면 영하 10도 제가 몸이 아주 냉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소민을 목욕을 할 때 미운욕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소민이 본점 뺀다고 불가마 가서 땀을 질질 흘리면 기진인가 맥진인가 탈진해서 뭔가 핑 돌리고 비늘이 와. 저 같은 소민은 땀을 흘리면 기가 다 빠지고 태양이는 땀을 흘리면 몸이 가벼워진다. 목욕도 체질을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의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의사만 70명이야. 그중에 이비인후과 박철민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주치의가 됐는데 11년 동안 저를 진료하고 책을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냉탕이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몰랐어요. 범접 본다고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왔다 갔다 몸이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냉하고 몸이 소변이기 때문에 냉탕에 3분만 있으면 바로 감기고
저는 그거를요, 가로막게 5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목욕도, 일본 사람들은 목욕탕, 일본 사람 목욕탕이 오후 5시쯤 문을 열었다가 11시쯤 문을 닫고, 저녁에 그 목욕탕에서 몸을 대파가지고 다다미 방에 가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일본 문화는 온돌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새벽에도 때부터 올라가 가서 절을 지지는 거예요. 민족에 따라서, 체제에 따라서 목욕법이 다르고, 음식도 궁합이 있다고, 음식을 편한 걸 먹고 속이 편하고, 음식이 안 편하면 괜히 속이 더불어가면 궁합이 안 맞죠. 사람도 궁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방에, 장호실에 가서 애들 진짜 귀여운 애들 있어서 눈가리 막 초롱초롱 하고, 손가락 조금 이렇게 인형처럼 귀여운 애들 있고, 어떤 애들 보면 저 새끼는 5년 전에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것도 딱 달라. 왠지 비호감이면 완전 비호감이 있어요. 준 거 받은 거 없이 보면 어머 너무 멋있다 완전 내 스타일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안 받고 성가시고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감정은 윤리가 도덕이고 괜히 가는 대로 꼽힌다니까요. 사람 감정 그냥 필이 오는 대로 느껴지는 거 어머 너무 멋지다 완전 내 스타일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싫어 나면 싫어 일단 싫어 삶의 여정 속에서 안 좋은 추억과 오바를 되면 하여튼 저런 새끼는 나쁜 새끼다. 내 살아온 지난 날 중에 아픈 거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하고 오바를 되면 이미지가 인상 자체가 거북해요. 불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착하고 오만한 사람도요 진짜 더러운 새끼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 직장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하고 공감이 안 맞아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막 정신이 분열되고 인격의 한계를 느끼면서 집에 와서 제가 자꾸 궁시렁거리고 불편하니까 집사람이 그때 집사람이 와 있습니다만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자기야 착한 자기 그 직장 계속 있다가는 성질돼 있다면서 저거 사표 내라고 제가 사표를 써가지고 갔지요 내진 안 하고 돌고 갔어요. 거기 직원이 1,300명 거기에 황정임이라고 부산의 대역중학교 계장이 한 명 있었어요. 황계장 오늘의 사표 내고 제 앞에 기다려 사람을 빼기도 네가 이게 밥 먹을 때 음주를 했어. 그러니까 황계장님 목사 무슨 목사가 재벌 할 말도 하고 사냐.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오진 세월 조직의 좀 쓴맛을 보고 한쪽 귀를 뚫고 한쪽 귀를 흘리고 좀 무슨 말을 들어도 띵해지고 멍해지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어찌 할 말도 하고 사냐. 제가 목사가 이 집사 설교 40분 동안 은혜 받고 사표 안 했다니까. 제가 얘기하면 나 그랬다고 사표는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없지. 그런 자식은 학교 보내면 왕따 당하고 신직 시키는 만 사표 떨어지고 결혼하면 이혼하고 사회 부지면 학자가 되던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 말 한마디 듣고 얘네가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7년을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아까까지는 새끼 지금부터 그분을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신학교를 100년 된지도 못 배워버린 그 더러운 자식이 있어서 배웠어요. 미친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철이 철을 아깝게 한다고. 제가 전라도 거금도에 고흥반도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그게 몽돌해수욕장이 있지만 보통 거제도나 이런 데 몽돌해수욕장은 죄악돌 같은 게 있는데 거금도에 가보니까 이따만한 바위 다 천년의 세월 동안 찰싹 찰싹 파도를 맞아가지고 바위가 따라가서 밤이 되면 바위가 붕붕 울어요. 이따만한 바위가 거친 바위가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맞아가지고 맹글맹글 세상에 그런 이쁜 바위가 없어요. 그런 바닷가에 몽돌 해수욕장이 쫙 있는데 완전 작품이더만 뭔 얘기 이렇게 복잡하게 한가 원한 돌이 점을 만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친 명상이 지풀 내풀 나가던 사람이 인자를 만나면 여러분 온유하다는 단어 뜻을 아시나요? 성경에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부드럽고 매간도 없고 남극도 없고 안녕하시모니까 이거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로 온유하다. 꽃빛 불린 망아지 같으니 기고 만장하게 날뛰는 것이 인자를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백마가 되고 애마, 애마는 상관없죠. 백마 탄 기사는 애기가 잡아 당겨도 또가 또 걸들만 그런 길게 뛰는 야생마가 미친놈이 인자를 만나가지고 연단이라는 한자 뜻을 아시나요? 천번을 두드리는 게 연이고 만번을 두드리는 게 단이래요. 천번만 번 두드려서 원한 돈이 정을 만나고 완전히 몽실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런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 여러분, 나와 관계된 이웃을 오해하지 말라는 말은 왜 나한테 저런 가치란 인간을 붙여가지고 왜 내가 진짜는 저런 마귀신들 같은 상관을 만나가지고 막저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박수 받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런 독종을 붙여가지고 영원하자니 거시기 하고 계속 살자니 거시기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저는 행복한 지구상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깊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분도 만나보면 별다 있지만 제가 우리 전 목사님 인품도 훌륭하시고 참 메시지도 좋으신데 30분 얘기해보면 그 목사님은 또 나를 부러워하더만 나는 바보도 또라이기가 있는데 서로서로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 나에게 저런 가치가 있나를 붙여? 왜 우리 직장인 저런 더러운 새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나가보면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이제 설거지 시켜먹고, 뭐, 밧줄로 갖다 하나 들어오지 싶으다고 끄덕거리지 마세요. 완전 시험하시고 하나 온다고. 며느리 들어오고, 내 밑에 종업원이 생기는 날, 그날부터 인생 종합 수업이 시작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제 밑에 직원들이 30명인데, 직원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 그걸 못 하겠다. 저희들 3,000명은 겁이 안 나는데, 밑에 있는 부교육자 한 명이, 직원 한 명이 들어오면 내 인격이 다 드러나. 잠자니에 수준이 안 되고, 되게 하자니 내 입만 더러워지고, 어찌하오니까. 인격이 한계가 다 드러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제가 직장생활 10년간 했는데, 그 더러운 새끼, 그분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100년 되기도 못할 그 더러운 자식님께서 일찍이 조직에서 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얼마나 짓밟히면서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빠른 2년이 애기라가 짝짝짝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합니다. 대한민국에 가면요, 장경동 목사님 다음에 김원호 목사님 뽑아주세요. 저희 교회 회원이 성도가 100명이 넘으십니다. 예배당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6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4천석 예배당 다 지어갑니다. 1년에 하나님 3천개씩을 붙여주십니다. 방송이만 방송, 뭐 집회만 집회, 제가 조선팔도를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생각해보면 이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어찌어서까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직장생활을 갖다가 그 더러운 새끼한테서 배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야, 내가 신학교를 100년 되기도 못 배울 그 더러운 그 자식 밑에서 그분은 저를 사나이로 대해줬고 그분은 저를 어떤 신학교 교수보다도 인간 수업을 사람 만드는 작업을 그 더러운 자식이 처리처를 하고 인간을 다요.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일찍이 조직에 쓴것을 보다시고 내도 먼저 만난 놈이 났다고 이런 처리처리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관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마관계 직장생활 교회생활 할때참 내가 상종하기가 거부하고 같은 교회에서 멤버십을 누리기가 거부한 사람 있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도무지 상종하기가 거부한 사람 불편한 사람 있을 때그 사람이 선생이고 그 사람이 멘토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처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런 골치 아픈 덩어리를 왜 붙여주신가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조직에 쓴맛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이웃을 나와 관계된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젊어서 고생 사수도 한다니까요. 내 인생 황금 시절에 내가 저런 더러운 자식을 만났어. 내가 저렇게 불편한 인간을 만났어. 눈에 가시 같은 인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얘기를 하자니 인격이 한계선이 드러나고 내가 막 내 마음을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이게 막 욕을 하다가 정신분열이 올 것 같고 잠자니 터질 것 같고 얘기를 하자니 미친 것 같고 그런 불면의 마음을 지새우는데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맞춰서 주님 내가 힘으로 그 눈으로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한 소나 어찌된 싸가진 것 그런
노래가 있어요. 쉽게 편리하게 원만하게 살아가다고 꿈도 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든 놈은 그 서러운 시절, 고난 시절, 세상이 감당이 안 될 때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 가장 내 가까이 계셨고 그때 내 인격을 본격적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집회를 다녔는데 장경덕 목사님이나 제가 좀 바쁜 지 하는 제가 필요 지난주도 설교를 필요 9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세 가지겠다는 첫째 사람 욕심이 많고 둘째 일 욕심이 많고 셋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 사람 욕심이 있잖아. 한 사람을 인도하려고 한 사람 모시려고 여기 우리에게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2시간 반을 걸려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에서 2시간 반 차 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이 한 명 이사를 가면 찾아가서 서울 사람들은 1시간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미국 가니까 뭐 1시간은 옆에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꼬십니다. 그럼 옆에 따라간 원사가 왔다 집은 멀긴 멀다 교회를 옮겨 썩었다면 저 작듯이 뭐 어땠지 따라와요. 돈이 안 되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옆에 이사 오면 이걸 잘다 와서 어쨌든 예배당은 가까워서 새벽지에 땅을 사요. 뭐 이거가 영화로 쳐다보네요. 한 명 인도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1년에 3,00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일 욕심이 제가 많아서 한국 가면요 미친듯이 일을 합니다. 제가 일 중독자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바쁜 목회자가 없는 이유가 보통 유명한 목사님은 개겨서가 저는 아무 때나 가. 틈만 나면 가, 틈만 나면 왜요? 이런 보시긴 제가 멀쩡하게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버리면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거 보면 여러분 제가 최진실처럼 최진실이 알아요? 죽어서 공동민이 6월 안에 뚜껑 닫아있는 게 나갔어요. 오늘 이 기한 강좌에 가서 설교하는 게 나갔어요. 따라합니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저는 그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썩을 놈이 살아있는 거 봤는지 이단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원이가 안거기가 황송이가 강추가옵니다. 생각을 욕하러 간다니까 쓰임 받을 때가 좋지. 이러면 신당을 가는 게 나았어요. 신당을 가는 게 나았어요. 성가대 군에 52주 주일 성주했다는 건 시댁의 측정에 무탈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가대 52주 하는 게 나았어요. 한국에 가서 장례식 치른다고 소리를 치는 게 나았어요. 여기 있는 게 나.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주일할 때가 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러잖아. 내가 턴 잡것이 살아있는 게 오감만 봐.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가 행복하지. 저같이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는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제가 하도 바쁘게 되니까 친구 목사들이 야 이놈아 너 죽는다. 너 하루 세 끼 먹지 다섯 끼 먹냐. 뭐 땜시 바쁘냐.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 철이다. 장경동 목사님 저거 메뚜기 한 철 소리 하지 말아요. 요즘 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잘한다. 생로병사, 생사화복, 건강성사, 하는 소리 있는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은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부산에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어요. 대구의 타격에 달린 장효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최동원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렇게 운동 잘하는 사람이 2년 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운동 잘해도 죽더라고요.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오래 살다가 철봉에 망아지 걸치고 살아가볼까? 운동하고 생명은 관계없더만 제가 봤어요. 생로병사, 생사복에 하는 소리 있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한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애들이 한철이라니까 다음에 김은호 목사 죽었다 가면 그런 줄 아시오? 있을 때 있어요. 불꽃같이 살아 불꽃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들고 살아가야지. 얼음 간에 짜파지 송아지처럼 눈깔이 없다 보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낫지. 중앙에 짜파지 이거가 좀 크다. 그래서 사람 욕심, 일 욕심 내가 하늘을 지고 있어.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저런 자식을 주셨어? 왜 나한테 저런 배우자를 맡겼어? 왜 나한테 직장에 저런 마귀새끼 같은 사람을 주셨을까?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철철을 악밖에 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집회를 다니는데 청주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저녁 7시 반에 집회하는데 6시에 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밥을 처먹어야 된다. 그럼 제가 한국 가면 유명한 목사예요. 저보고 밥을 처먹으라고 대구사람 되겠어요. 제가 기분이 좀 떨떠름해가지고 있는데 목포의 백동조 목사라고 사랑의 목사님 전화가 옵니다. 아, 김 목사 목소리가 그래. 아니 할아버지 목사님 몇 번 밥을 처먹으라 그러냐. 처먹을 뭐. 옛날 분들은 밥 먹는 게 인사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는 게, 밥 먹는 게 인사잖아요. 아, 밥 먹으라는데 밥 먹지 뭐 때문에 그러냐. 김 목사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되지 않나.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일곱 번을 죽어야 돼. 배추 밭에서 꼬리를 싹둑 자르면 한 번 죽고 가운데 토막 절단을 내면 두 번 죽고 그 눈깔에다 소금 소금 하나요? 소금 팍 하면 배추는 팍 죽어. 배추 지기는 말아요 소금이요. 네 번째 항아리 담으면 묵은지가 돼서 삶아서 네 번 죽고 다섯 번째 꺼내서 갈등을 싹둑싹둑 사람 해주고 여섯 집어넣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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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수에서 똥이 되어야 배추가 김치가 배추가 김치가 되면 일곱 번 죽어요. 자존심 씨 그렇게 살아있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고 주존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작거든. 아직도 너는 썩을 놈이다. 이런 자식아 겉절이다. 겉절이 알아. 겉절이 알아. 내가 아직도 새파게 자존심 살아있고 내가 이런 소리 듣고는 못 산다. 그건 아직도 겉절이 수준인 거야. 제가 그때 엄청 주여이 생절의 죄를 너무 세주 없었어. 배추가 일곱 판이 죽어야 되듯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셔서 철인철을 낙가오게 하듯이 내 인격을 따듬으시고 나를 오리지널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내한테 악동한 사람을 불편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것을 피하면 어쨌을까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미친년 하나 피하면 일곱 년이 성공해요. 인생은 피한다. 상표 낸다고 피한다고 갈라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공법으로 되고 확 덤비면 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주여 제가 보조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도망가 저쪽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 피하지도 말고 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지막으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함부로 오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쓸데없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종을 처리처를 하고 붙여주시나 그때 나를 따듬으시고 그때 내 인생 수학을 오리지널 할 때 그래 붙여주신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써니테 나라의 항공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쉘이 말라서 짤짤 흘러주기 때문에 이왕 주는 거 하나님은 쉘이 말라서 짤짤 흔들어 꼭꼭 흘러주셨어. 서비텐 하나 믿어야지. 이수진 하나님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마. 박비영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산을 박비영이라고 했어요. 성가대 빠지면 안 돼.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산을 박비영이라고 했어요. 사건보다 예수님을 이 마지막 봅니다. 마지막 28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야 돼요. 마지막 28절. 여러분 내가 당하는 사건을 사역을 일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내 죽으라고 일을 주신 게 아니고 일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고 부담이 축복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40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에 잠을 못 자고 머리가 터진 것 같고 엄청 부담을 느끼고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난 뒤에 하나님 내 인생을 리셋팅 해주시더라고요. 경험이요. 저는 저희 교회는 우리 옆에 한쪽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요 30년 된 교회가 여기까지 117평이 전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계단을 30년에 뒷바닥에 잘못 지어가지고 구청에서 계단을 짤고 예배 맞추고 나가면 계단이 없어요. 구청에 가서 통사정을 해서 계단을 새바닥으로 만들어서 이동식 계단 붙이다 됐다 합니다. 30년 된 교회가 총 면적이 117평이고 강대상 많은 교회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사에서 목사 잡고 끌려내려온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물 모아놓은 게 다 말라간 교회 제가 구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구임을 해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전어모 교회는 연구대사입니다. 부흥된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촌발 충만하고
담임 목사도 정말 충만한 부흥된 이유가 도저히 없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 가서 건축현장을 제가 치기를 하고 교회 꼬라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2판 4판 갈 때도 꼬란데도 없고 전도팀을 79개를 만들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에 그 칠무전들이 무시로 무차지로 무수인 뭐하니 무대포로 무시게도 뭐하니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그리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전도에 물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안덕천이라는 서울 세문학교의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가서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부 성가대 지혜를 좀 가봤습니다. 하나 했지 뭐 그때 일부 예배 새로 만들어서 성가대 혼이 아무도 없을 때 주일날 새벽 6시에 안덕천이라는 한 남자 집사가 꽂혀서 만든 일부 성가대가 주일날 새벽 6시에 오는 성가대가 90명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메인 성가대가 8개가 되니까 성가대만 1000명이 딱 됐거든요. 주일학교 교사가 520명이고 찬양팀 아가씨가 와서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찬양과 경비학교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 내가 찬양팀만 해도 될까 뭐 되다 말도 할 사람 없는데 그때부터 팀이 만들고 주일학교 생기 주일학교 애들이 2000명이 되고 하나님 새해에 한 해 3000명씩을 붙여주시는데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수년 내에 그렇게 되죠. 그 컸다지만 위해서 이런 예배당을 짓고 사고한 건물이 8채밖에 안 돼요. 250억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주일날 점심을 7천억을 하니까 도저히 미어 터져가지고 옆에 5분 되는 거리에 600억원을 주고 지금 예배당 4천석 조용하게 다 지어갑니다. 조용하게. 어찌하실까요? 저는 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흥사람 단어도 조직도 없는 교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은 부흥사람 단어도 없습니다. 부흥사람은 꿈도 안 꿔요. 저는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람 해보고 죽던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을지 말아서 내가 전도사람 해보고 저는 어릴 때 망할 놈을 지고서 저주를 받았나. 제가 집사람 여기 있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하고도 고마운 게 있는데 집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외삼촌이 지금도 살아계신 교단의 총회장 불로목사님입니다. 그런 집안에 자란 집사람이 기부는 전도사한테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 가니까 제사가 충만한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어머님 전도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사 때 돌아가셨고 그런 더러운 집구석에 와서 이혼한 소술이 안 하니까 고마워요 미안해 요 사람이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가 되셔가지고 시골교회에서 전도왕이요. 서리집사라 이분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평생을 제사 모시던 어머니가 서리집사가 된다는 천지계 내가 들려 제가 전도했다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뒤돌아보면 이게 언제 된지 모르죠. 저희 교회도 매주가 저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오네. 헌금해야 되잖아. 안 돼.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집니다.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뭔가가 맛있게 한다니까. 힘을 쓰다 보면 민줄이 발달됐다니까. 바쁠 때 진동은 팍팍만 아니고 힘들 때 나를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바울과 신하처럼 찬송을 한바퀴 불러제키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봐라. 그럴 때 역전의 하나님 피곤이 능력이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라니까요. 스타렉스 뜻을 아시나요? 별 중에 별이라는 게 현대자동차 본사에 물어봐요. 그래 이랬구만. 저는 살아온 길이 그렇습니다. 엄청 불면의 밤을 지새고 이 집구석이 언제 되려고 이러는가 싶었는데 뒤돌아보면 그때 하는 나를 만져주시고 그때 야성이 회복되고 그때 함께하신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하든지 덤비라 잡겠다 갖다 놓았다 이까이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또 매주 강사가 오고 콘서트를 하고 간증집을 하고 부흥회하고 기도성회하고 결론은 부흥회예요. 교인들은 콩은 달달 볶아야 구시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확실히 죽어요. 어떤 학생이 맨날 일요일날 교회를 가니까 학교 선생님, 야 이 자식아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뭐 때문에 교회 가냐, 교회 간다고 천당 가냐 하니까 천당 가지요. 그럼 지옥 가는 거 어떡한데? 선생님처럼 그대로 가만 만드시나. 저희 교회 유명한 강사가 한번 오셨는데 저녁을 드시는데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가 조금 못 누고 이러면 여기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면 결례입니다. 이러면 자식이 뭐 엄마가 원한 대로 대학을 가고 엄마가 원한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가 원한 대로 시집을 하고 엄마가 원한 대로 이혼을 해줄까요? 어려워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애들도 한강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국립대학에 법대 다닙니다. 또 뭐 때문에 자꾸 물어보냐고 보니까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서울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가지 뭐 때문에 자식 자랑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는지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설교를 하고 가지 뭐 때문에 자기 딸이 둘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데 옆구리 만졌냐고. 강사가 뭐 때문에 지 자랑이 아빠 딸 자랑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에 봤으니 마음이 이렇게 큰 딸이 의사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이 왔다고. 정신분열 알아요? 정신분열은 우리가 좋은 애들이 생겨요. 우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밤에 낮에 듣던 얘기가 다 생각나. 멋이라 내 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소리가 다 생각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근데 머리가 나쁜 것들은 대가리면 내면 자. 제가 여러분의 정신분열이 절대 안 와. 어느 순간 나무에 떨어지고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여러분 월스트리트 그것들이 거기서부터 세계경제 미국경제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는 건 천재라고 봐요. 대한민국에 고등학교가 많은데 서울대학교 한 명도 입학 못 시키는 대학 고등학교가 태반이야. 딸 둘이가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경사 났다고 연수막 달았는데 큰딸이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고 백돌았거든요. 2000년까지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서울에 가서 아버야 너 왜 그러냐 보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서울대학만 졸업하면 산 넘은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넘은 똥밭이 산 넘은 지뢰밭이라고 제가 그 말에 가슴이 콩 막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산 넘은 산이고 산 넘은 고비 넘은 고비입니다. 아파트한테 장만하면 연간 죽음비 딸년 신입벌만 엄마가 안병이 생긴다니까요. 돈 문제 해결하면 자식 문제, 이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 인생은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이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문제 해결하면 전부 통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힐링, 테라피를 시켜가지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능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내가 면역이 생기고 자생력이 생기고 내가 이런 항체가 형성돼서 어떤 시험이 와도 건드려 자 건드려 만 가지 시험을 감당하고 어떤 문제라도 커버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지 이 문제 해결하면 합니까? 저 문제 터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몇 가지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고로와 죽은 아들 불알 자꾸 만져서 뭐하고 과거를 묻지 마시오. 과거의 실패, 과거의 눈물, 과거의 좋아한 건 아니고 너무 그래 왕년을 자랑하지 마. 산자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서 인정받고 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지. 네. 전우의 시체를 밟고 지나갔어요. 아프다 하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말고 다 힘들어 힘들다 하지 말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확 지나가 손에 손 잡고 우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88 올림픽 주제가 들어왔어요. 벽을 넘어간다는 건 한계를 뛰어넘어 재정의 한계, 직구석의 한계, 성격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매번 카드 뽑고 우리 집구석은요 저 어릴 때 성탄절에 빵도 모르고 교회 갔다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지금 갔다 집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안은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이었어요. 그런 집구석에 부산에 일가친데 하나도 없는데 몇 땅 예배하지 가가지고 지금 교회면 교회 방송은 방송
어디 가든지 지금은 제가 봐도 신묘 막쳐다. 그 시절 생각하면 옛날에는 참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 한번 웃고 할렐루야 그러면 듣자마자 이만하면 되죠. 이런 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 집구석의 한계, 항상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내 축복이 여기서 한계가 싶을 때가 수도 없는 한계를 넘어가면서 벽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니까 여기가 좋더라고요. 세 번째. 앞으로 지구나 둥거니 아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을 다 만나고 보죠. 가다만 휴스턴 지나고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세계는 넓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뛰어넘고 별꼴이 반쪽의 세상을 결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않고 덤빙빙 잘 듣더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얻기 때문에 하나의 본심은 저승하고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전복해라.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다를 주실 때는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 성질내고 순종하려고 폼만 잡아만 건강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인기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일 보기 많은 게 보기 많은 겁니다. 여러분 출장 가고 중국 갔다 일본 갔다 서울 갔다 출장 땡긴 안 보세요. 집에서 자빠져 잔긴 안 보세요. 쓰임 받을 때가 좋고 내 말로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때가 좋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어떤 교회 가니까요.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날 거라고 썼잖아요. 새벽기도 못 나오실 정도만 그 어른 다 살았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좋고 주의할 때가 좋고 여러분 말로 그렇지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 병이 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병이 없다고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무병 단수, 다병 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병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그 모진 세월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엎드리고 주의여 도와주시고 주의여 살려주시고 그러다가 진짜 내게 복을 받고 이런저런 살아오면서 고난이 축복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혼란이 축복이다. 밤에 머리가 터질까 하고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인생을 리세팅해 주시고 새 판을 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본심을 기대합니다. 죽으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장로님도 교통사고 나가요. 믿음 좋은 병사님도 암병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진짜에게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과 사고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일복을 주신다. 내 망하라고 내 죽으라고 어려운 일이 들이닥치는 법이 없어. 사건보다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오해하지 마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이웃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맡았던 사건을 사역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